판결입니다. 자, 이은희 선수는 오렌지색, 그리고 임효환 선수는 붉은색입니다. 9시가 6시 나왔어요. 아주 뭐 깜짝 전략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두 선수의 뭐 관계도 관계고 경기의 중요성도 중요성이고, 왠지 좀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죠. 깜짝이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올 것 같거든요. 마침 그 이윤열 선수가 그 프로리그에서 차재욱 선수한테 임해서 패할 때 투베럭 머린러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깜짝 전략이죠. 근데 네. 실패했었죠. 두 선수 모두 다 베럭스를 먼저 하는 플레이를 하지 않고 일단 그렇죠. 평범하게 네. 플레이를 하죠. 네. 과연 양 선수들 머릿속에 어떤 작전이 구사되어 준비되어 있을지. 이면 선수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또 두 선수가 많이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초반에 어설프게 시도된 그런 전략들이, 일회성 전략들이 실패해서는 힘들죠. 그래서 오히려 정면 승부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테란전 이윤열 승률 좋군요. 자, 베럭스 입고 있는 붉은색의 임요원 9시. 이곳은 이윤열 선수 시대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그러니까 또. 지금 뭐, 레퀴엠 전적 나오고 있는 거는 뭐, 개인전에서만의 전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그, 항상 승률 1위를 서지훈 선수가 해오고 이윤열 선수가 맨날 만년 2등인데 지금은 이윤열 선수 야 참 멋지네요. 이윤열 선수는 여기서 지금은 승률 4위까지 내려갑니다. 네. 홍진호 선수한테까지 밀리거든요. 그렇군요. 예, 요즘 그 이 오비들의 선전으로 임효환 선수도 홍진호 선수한테 다승과 승률에서 항상 약간씩 이렇게 앞서오고 있었는데 지금 홍진호 선수가 임효환 선수의 승률 순위를 제쳤거든요. 네. 지금 홍진호 3위, 임효환 4위거든요. 임효환 선수가 이겨야 다시 홍진호 선수를 3위를 밀어냈어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아, 상대방 진영을 정찰하는 데 있어서는 임효환 선수가 빠르겠는데요. 네. 아, 먼저 셋이 아무것도 없음을 봤고요. 임효환 선수. 네. 또 저 지역에서 나오면 이윤열 선수는 12시 쪽에서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겠네요. 예. 펜트겐 큐리텔 이윤열 선수 경기 장면 있죠? 네. 팀 내 분위기가 현재 뭐 너무나 좋은 이윤열 선수고요. 네. 머리니 언덕 위로 하나둘씩 모이게 급여패러스 갑니다. 네. 이 맵은 뭐 어쨌든 그 짧은 러시 거리는 측면 언덕 아래에 본진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상대방 입구를 조인다는 건 뭐 그 목적 자체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 조여진다고 해서 그 경기를 지느냐 그게 또 아니죠. 네. 드랍심이라는 네. 카드가 또 존재를 하고요. 그 경기로 또 임면 선수를 또 승리한 경험도 있고. 그냥 이 선수들이 뭐 일반 뭐 로스템플이라든지 평범한 맵에서 하듯이 경기를 하면은 이 맵에서는 역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맵에는 이 맵 나름대로의 법칙이란 게 있는 거고. 그것을 선수들이 잘 찾아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임효환 선수처럼 역전승도 가능한 거죠. 지금 이윤열 선수는 이거 머린매직 탱크로 지금 끝내겠다는 건가요? 네. 지금 팩토리 하나에 애도를 하고 있고 임효환 선수는 팩토리 두 개 다 채웠거든요. 예. 원베럭스에서 계속 그 머리는 생산하고 있고 아카데미 빠르게 짓고 있고요. 네. 예, 임효환 선수는 투팩 들어갔고요. 네, 두 번째 팩토리까지 완성되기 일보 직전. 아 어쨌든 그 지금 현재 분위기 봐서는 임효환 선수는 그냥 무난히 평범하게 흐르고 있지만 분명히 이윤열 선수는 좀 다르거든요. 네. 아 힘을 좀 빨리 줄 수 있습니다. 예, 아카데미를 빨리 짓고 상대가 벌처 마인으로 압박을 하는 플레이면은 컴셋 한 두 번 정도 확보된 타이밍에 이렇게 나가면서 중요한 주요한 장면에서는 컴셋 쓰면서 머린 탱크가 함께 마인 제거하고 뭐 이런 것도 괜찮겠고요. 네. 예. 자 임현 선수가 먼저 병력들을 꽤 많이 전진시킵니다. 자 병력 조합이 돼 있죠 임현 선수. 네, 근데 지금 글쎄요, 아카데미라는 것이 지금이에요. 단순히 그 스캔 때문인가요, 임현 선수? 탱크를 위로 탱크 하나 그냥 메딕을 뽑고 스팀팩 개발을 하겠다는 수도 있고요. 네. 자 일단은 양 팀의 양 선수들 앞전에 한번 붙죠. 자, 선거 탱커, 이윤열 선수 탱커 다 뛰어! 자, 여기 벌초까지기 때문에 바이오디판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메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갔어야 되는데 좀 일렀죠? 네. 일단은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 있으려고 한 거겠죠, 이윤열 선수가. 네. 지금은 임효환 선수가 투팩으로 가면서 머리를 거의 안 뽑았으면 또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임효환 선수도 꾸준히 머리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효환 선수의 공격 타이밍이
예, 굉장히 좋았죠. 그럼요. 자, 그래서 지금 좋은 자리, 이렇게 좋은 자리까지 잡게 됐어요. 탱크로 늘고, 아래쪽에서 탱크, 이거 못 들어요. 배커즈가 임현 선수, 당신 분야, 그냥 밀어버리죠. 예, 진짜 임현 선수. 출혈이 너무 큰데요, 임현 선수. 자, 그럼, 예, 상대방, 예. 태도 미용실에서 임현 선수에게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임현 선수 더 이상 상대방을 키우지 마세요. 역시 두 선수가 타이밍에 능한 선수인데 네. 그 진짜, 타이밍 싸움에 예. 임현 선수가 승리를 거두네요. 아주 피해가 두 적게 이거 벙커 완성되면 거의 벙커 완성되죠. 벙커 완성됐어요. 빠른 치러 가면 기본적인 방어태세 공격을 위한 방어태세가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임현 선수 아 정말 지금 없음분해요. 예예예 이거는 시즈 탱크 시즈 모드가 완성되는 순간 지지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이현주 선수 이윤빅이 어떻게 뽑을까요? 지금 피해가 많았거든요. 아, 그래도, 먼저. 그래도, 예, 시즈 모드는 이윤주 선수가 먼저 확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아. 자, 벙커를 깼습니다, 이윤열. 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미 자신의 집에서 지금 저렇게 시즈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 힘들어요. 위치가 너무 안 좋게 시작됐죠? 예, 거기다가 팩토리 수도 이윤주 선수가 많고. 네. 자, 이번 교전에서, 아, 전진 탱크로 잡히고. 자, 머리 나옵니다만 깊숙이 들어가서 탱크에 붙죠? 아, 탱크 체력 똑같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탱크가 나오는 팩토리가 지금 타겟이 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수리도 하고 이제 베럭스로 충분히 아예 등을 넘어갑니다. 이거 들었어. 여기 밀어버리면서 예, 이거는 자, 뒤쪽에 벌처가 오거든요. 이윤열 빨리 장화해제 시켜야 돼요. 벌처 이번 탱크가 너무 큽니다. 이윤열 이윤열 진짜 아, 경기는 아, 좀 폐색이 짙은 예, 양상을 가고 있지만 야, 저런 플레이는 진짜 이윤열 네 가탄 나오는 플레이죠. 정말 다시 SCB 동원하겠습니다. 이윤열 선수 아, 자, 잠깐 빼고 예. 탱크 밀어내야 돼요. 이윤열 일단 그 위기를 근데 계속적으로 이윤열 선수가 보내고 있고 이윤열 선수가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이 SCB를 동원해가지고 탱크를 제거를 해주니까 벌쳐들이 와갖고 탱크 옆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음 탱크 준비되고 있고, 이면 선수! 에이스 뜨면 예. 끝나죠? 네. 아무리도 없고요. 지대공은 전혀 안 됩니다. 마린밖에 없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아, 참, 그, 예. 아, 이거는 이기는 상황이구나, 이기는 타이밍이구나 싶을 때, 바로 경기를 끝내는, 예, 예,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네. 예. 다시 벌처만 앞세우고 탱크는 뒤에서 어머하고 있고요. SCB 내려가죠. 네. 그러면 스탑버튼 올리고 있거든요. 이만 선수 마무리가 레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레이스를 방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뭐 아닌도 없고요. 이윤열 선수 벌처 안쪽 들어가서 강력한 일꾼 사냥 야, 이렇게 흔들어줍니다. 예. 이윤열 저 일꾼 수로 버티고 있는 이윤열 선수도 정말 미네랄하다는 예, 생각이 들긴 네. 들지만 예, 저구도 아니고 지금 미네랄 캐는 SCB가 7기밖에 안 돼요. 거의 지금 뭐 나쁜 자녀들은 밀어내려고 SCB가 시대에 컸거든요. 예, 적으라 해도 지금 타이밍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일꾼이 저 정도 두면 암울한 거죠. 네, 언덕이 좋은 자리 잡고 계속 탱크 포격 쏘면 맞는 거거든요. 아, 극복이 안 됩니다. 이윤열 선수 네. 잘 막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레이스 나오죠. 자, 이면 선수가 아웃수기 이면 계속 몰아붙이는데 레이스 행사 들어갔고요. 네, 레이스도 레이스고 뭐 탱크는 저 정도면 됐다 뭐라는 생각에서 이제 벌초 쫙쫙 뽑아갖고 쫙쫙 들어가면은 아, 예, 그거 견디기 힘들죠. 그 이윤열 선수의 예 메딕을 추가해서 공략하는 방법이 좋긴 했는데 타이밍상 너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 이면 선수 본진 쪽에 스캔을 봤거든요. 지금 SCV가 지금 저런 상태에서 투스탑 포트가 가능합니까? 네. 자, 초반 1타 이후에 이윤열 계속 밀리고 있는데 보이거든요, 이거? 다 봤는데 자, 그러면 이면 선수가 봉쇄 탱크로 봉쇄하고 있는 라인을 어떻게 그 병력들을 어떻게 운영할지 풀고 내려올지 자, 예, 진짜 예. 이윤열 선수의 저렇게 아주 극악의 상황에서 막고 있는 능력도 대단하지만 네. 저 집념도 엄청납니다. 탱크 진짜. 잡고 탱크 내려와야죠. 이윤열 선수 네, 한 단계도 나아갈 준비라고 했는데 이윤열 선수 이윤열이니까 가능한데 아 탱크 내려옵니다. 탱크 다시 내려서 게이지가 되고 앞쪽에 탱크부터 공격 아 한 방 더 아 탱크 잡혔고요. 뒤에 있는 탱크도 체력 계속 깎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레이스는 나오는데 팩토리에 불이 안 들어가죠. 그럼요. 지금 SCB가 몇 개, 아, 탱크 다섯 개 잘 잡았어요. 아, 이제는 예, 이면 선수 그냥 시즈 모드 전부 풀고. 네. 퉁퉁퍼로 쭉 밀어도 되는 타이밍 SCB가. 대란전, 팩토리가 없어요, 이윤열. 이제는 이윤열 선수 레이스밖에 없습니다. 네. 아, 그런데 레이스 나오는데 한계가 있죠. 사람 수가, 아, SCB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자, 이윤열 선수 응원하는 팬으로 보입니다. 벌써 눈물 흘리는 분위기시고요. 아, 골리앗 또 나오네요. 네. 이면은 저는 더욱더 강력하게, 더욱더